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그랬더니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울리고 있는데요. 조금 내려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주님께서 그동안 속에 숨겨두었던 기독교의 놀라운 진수, 바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네,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회중석을 좀 내려주세요. 회중석을. 다른 건 전부 막아주시고. 네, 굉장히 울림이 심한데요.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이제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이제 전부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랬군요. 주님.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군요.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놀라운 말씀 우리가 제 마음에 이제 간직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점잖은 번역입니다.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예수에게 대들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에게 아주 강력한 말로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히 제지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건 지금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주님께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여기 앞에만 좀 올려주세요. 앞에만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한 달에 하고 싶은데,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그런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받은 예수님은 그래 베드로야 정말 고맙구나, 정말 내 수제자구나, 정말 내가 제단은 잘 뒀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 베드로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정말 잘했어. 너밖에 없어. 정말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 수제자구나.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할 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 저 사람 귀신씨였어. 저 사람 귀신짓이야. 네, 이건 그 사람과 다시는 네, 볼싸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또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바로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향할 그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잘난맛에 살아요. 자기 사랑에 충만합니다. 자기 예지, 자기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뭐예요? 자, 나다 나. 다툼을 보세요. 항상 자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한번 보세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아? 항상 나! 또 싸울 때 보세요. 뭐라고 싸우던가요? 아니, 저게 나를 무시해? 저게 날 뭘로 알고? 한번 해볼래? 왜 그럴까요? 나. 내가 항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존감을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처럼 욕구를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이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파스칼이 말하기를 신앙이 뭐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앞장섰습니다. 내가 최고였습니다. 나 무시하면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고 누가 날 섭섭하게 해도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 탐심과 나의 모든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철저히 죽여주세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버려라. 비록 죄가 너를 유혹해도 화가 올라와도 섭섭해도 어떻게 되나요? 주여 나는 죽었나이다. 죽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여겨버리시고 죽여버렸다고 여겨버리시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조직의 어려움, 누명 이런 걸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홀로 이제 다 뒤집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십자가를 졌어. 또 우리 성도들은 아, 저 까다로운 사람, 저 다루기 힘든 사람, 또 이 어려운 일, 이게 내 십자가야.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잃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고생하는 거, 남한테 피해받은 거 이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이제 잃어버리는 것, 내가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통을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명 때문에 손해도 보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를 바로 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흉연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제풀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은 간증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분이 북한에서 전도사로서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한 성도가 왔는데 이 이름이 이창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세례받을 때 물어봤답니다. 청년 성경을 몇 장 읽어 몇 번 읽었습니까? 물었더니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 이거 세례 문답이니까 대답하시오 했더니 이번에 꼭 40번 읽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김창인 전도사님이 아 형제요 나는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도 성경을 다섯 번도 못 읽었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를 목회하시오. 당신이 조사가 되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전사입니다. 조사는. 조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창환 이 조사님이 열심히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를 모시고 전부 피난 가세요. 월남하세요. 남쪽으로 가세요. 김창인 목사님이 아닙니다. 조사님, 당신이 하시오.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킬게요. 일로 하신 분들을 제가 섬길게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은 이제 건강한 성도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중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을 몰랐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다가 이제 저 카나다에 가서 집회할 때 한 성도, 늙은 성도님이 오더니 막 울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 개척했던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였습니다. 놀래가지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집사님, 권사님, 혹시 그 이창환 집사님, 이창환 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피난 간 다음에 공산군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이층한 조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가 큰 장독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거기다가 이층한 조사를 발가벗기고 거기 들어가게 했습니다. 목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그날의 영하 30도가 넘은 내려갔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부는 앞에서 이 조사님은 찬송을 불렀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든 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찬송, 이제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드디어 그 조사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산군이 가고 아침에 가보니 꽁꽁 얼어서 그 독을 깨고 보니까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어서 너무 그날도 추워서 얼음은 녹지 않고 할 수 없이 얼음덩어린 채로 대충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 홀로 신앙을 믿음을 지켜서 저도 그 후에 다시 피난 와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손해와 그리고 잃어버림과 그리고 순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것이 상급인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돌아가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사명이 뭔데요?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사명은 전부 있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감, 열정, 뜨거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이 너무 좋고 뜨거움이 생깁니다. 또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면 너무나 기쁩니다. 찬송 부르면 너무나 뜨겁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성가대가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 분들은 안내 사역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저 인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인도로 가세요. 어제 그저께 설교한 우리 유혜석 선교사님은 그분은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이슬람 말만 들어도 피가 막 거꾸로 섰고 너무 뜨거워서 저 이슬람 성경을 위해서 이제 온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열정이 다릅니다. 뜨거움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움,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남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감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부목사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유학도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뭐 선교사도 별로 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척만 하면 제 마음이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서 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사역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세요. 주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겪은 고통, 아픔, 이것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도 사명인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죠. 배고파본 사람이 지금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아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이 공부 못 해본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겪은 아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자가 되어 주 앞에 걸어가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의 일이 뭘까요? 오늘 주께서 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복,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네 목숨만 위해 살면 너 네 목숨 잃어버린다. 네 목숨만 위해 살면, 이 말씀은 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벌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숨만 위해 사는 것, 너 자신만 위해 사는 것, 그러면 네가 다 잃어버릴 것이야. 다 잃어버린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일, 사탄의 길은 자기 목숨만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네 목숨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네가 온 천하 다 얻었어. 그런데 말이야, 네 목숨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그것이, 네가 돈 하며 살았어. 그래, 돈을 벌었어. 그런데 말이야, 네가 오늘 네 목숨 잃어버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길이다. 그래, 네가 명예 하면서 살았다. 네가 명예 얻었어. 온 천하 다 얻었어. 하지만 네가 네 생명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네가 시험 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니라. 네 생명 잃어버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은 바로 네가 네 목숨대로 목숨만을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길인데,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내가 바로 내 생명 얻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온천하 다 얻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죄를 짓고 살다가도 주님 만나고 회개해서 새 생명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잠시 영상,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요, 전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장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전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특별히 이분이 만난 사람이 살인범 윤도영 씨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그만둘 때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부 사형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엄청 많았는데 전부 사형을 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는 이제 부담감 없이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사형하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시켰던, 그럴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후로는 우리나라가 사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때 그때 죽은 사형수 윤도영 씨라, 이 이야기가 오늘 간증의 짤막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고는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교장을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너 죽을 준비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이 죽는다는 소리 여기에는 참 민감합니다. 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다. 참 강하고 터프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냉혈한이라고 알려졌던 이 친구가 그 한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울고 싶은 마음이 스프링처럼 꽉 농축되어 있고요. 얼마나 울면서 제목을 끌어안고 같이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늘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녀요. 운동 가도 면회를 나가도 늘 끼고 다니다가 다른 후배 사형수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그 눈물의 한마디 죽을 준비해라. 그 한마디 앞에 변화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991년 어느 날 아침 박효진 장로를 비롯한 서울 구치소 신호회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었다. 사형수 도영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특히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시신 치우는 일을 신호회에서 맡기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평온하고 당당한 외침을 따라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사형장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도 긴장하거나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봤는데 바로 등 뒤에 밧줄을 놓고 앉아있는 사형수의 모습이 이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형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호회원들은 도영 가까이에 모여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자리에서 서류를 챙기던 소장은 도영의 안구 기증서를 발견하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묻자 도영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눈뿐만 아니라 장기와 몸을 모두 내놓겠다고 담담히 말한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이 너무 지금 다음 주부터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려고 했던 윤도현을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저가 예수를 잘 믿고 드디어 사용하는 날이 됩니다. 그날 사형수들이 다 모입니다. 놀라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오줌을 싸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욕설을 내뱉는 사람, 그 가운데 담당하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이제 사형장으로 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밧줄이 목에 걸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떨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지만 이 윤도영은 정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죽은 시신의 그 목줄을 풀러내는 거래요. 만약에 풀을 때 뭐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해서 다 싫어하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도영이의 목에 걸려있는 이 동아줄을 끌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목줄을 끌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망의 밧줄이 도영이 목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걸려있었는데 주께서 풀어주셨군요. 그리고 아직도 목에 이 사망의 이 동아줄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제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 목에 걸려있는 이 동아줄이 사형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걸려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망의 동아줄을 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목에는 그런 동아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 자기 목숨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생명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목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 목에 동아줄이 걸려 있습니다. 내 목에 사형틀에 줄이 걸려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제부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